별이야. 무슨 일 있어? 아침부터 왜 전화했어? 아니요. 오늘 눈 뜨니까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. 언니, 출근했어요? 아니, 아직. 아, 그리고 언니 이제 DBS로 출근해. 아, 그럼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? 오늘? 끝나고 나 프로덕션 잠깐 들릴 것 같은데? 사돈어른 회사요? 맞아. 근데 별이야, 이제 사돈어른이라고 부르지 마. 네. 근데 거긴 왜 가요? 대표님이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. 뭐, 그럼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? 너 근데 왜 자꾸 그거 물어봐? 아,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요. 나도 우리 별이 매일 보고 싶어. 언니가 내일 너 보러 갈게. 네. 형부! 꼬마 처제. 오늘 아리 언니 방송국에서 퇴근하고 나 프로덕션에 간대요. 거기서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고. 알았어. 근데 안 들키게 연기 잘했지? 네. 제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일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. 그래, 잘했어. 고마워. 네, 형부. 별이야. 아빠! 아빠가 머리 묶어줄게. 근데 우리 별이 아리 언니랑 형부 다시 잘 되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야? 네. 근데 아리 언니한텐 비밀이에요. 그래, 아빠가 비밀 지킬게. 아,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러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타봐서요. 아빠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그래, 학교 끝나고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자. 우와, 신난다.